이 개소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울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신경이 좀 그러니까 많이... 날 좋으면 아유, 오늘은 또 심하겠다. 저희는 사실은 애견을 키우니까 이해는 돼요. 카페를 한다는 게. 근데 저도 옆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애견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니까.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같이 데리고 오잖아요. 걔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막 그 소음도 무시 못하고요. 물론 조용조용하시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너무 그렇죠, 진짜 그냥. 너무 불편해요. 그렇죠. 진짜 이게 하루 이틀이면 참겠어요. 저희도 지금 이사 와서 3일 세 달째 겪고 있거든요. 네. 네. 아침 10시부터 네. 뭐 영업 끝날 때까지 계속 개가 짖어요. 네. 아, 주말에 보통 집에 계시죠, 어머님도? 저는 그래서 보통 많이 나갔어요. 할 일 없어도 그냥 나갔어요.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. 뭐 미니 확성기 같은 걸로 이제 방송 막 너무 불편하시니까 그런 분도 계신다면 저요. 아 어머님이세요? 저 말고 다 어떤 주민들은 소리 지르고요. 아 미니 확성기도 구매하신 거예요? 저기 있어요.